안녕하세요. 2021년 11월 20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양평군 계곡면 앙덕리에 위치한 329평의 토지와 30평의 주택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하는 토지의 위치는 서울 아라라뱃길에서부터 시작된 자전거 길이 이제 양평으로 내려오는 그 앙덕포구 쉼터에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이 앙덕포구는 조선시대 때 여주에서 농사지은 쌀을 이곳에 모았다가 뗏목을 이용해서 그 한양으로 올려 보내는 그런 역할을 했던 포구라고 합니다.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진 그 4대강 그 자전거 길을 통해서 서울서부터 그 바이커들이 자전거를 타고 내려와서 이곳에서 쉬었다가 이제 여주를 거쳐서 충주 그리고 낙동강까지 연결이 된 그런 길목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토지의 용도는 계획관리 지역으로 비도시 지역에서 할수 있는 게 가장 많은 토지입니다. 단독주택부터 일반 창고, 그리고 빌라까지 지을 수 있는 그런 토지고요. 상수도가 들어와 있는 지역입니다. 토지의 면적은 329평이고, 단층 슬라브 30평 주택이 있습니다. 매매하는 금액은 3억 9천이고, 오늘 소개하는 토지의 가장 큰 매력은 단독주택만 짓기는 아까운 토지고요. 주말에 그 양평 물놀이길을 걷는 분들도 많고 갈수록 바이커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분들을 흡수할 수 있는 카페나 음식점 같은 거를 해도 좋을 만한 지역이고 또 다가구나 빌라를 지어서 임대 사업을 해도 지리적으로 상당히 좋은 그런 입지입니다. 제가 이게 중계를 하다 보면 양평에서도 제주도처럼 뭐한달 살이 할 곳이 없느냐. 또 이렇게 서울에서 요즘은 암환자들이 워낙 많잖아요. 치료받으시는 분이 몇달 쉬었다 갈 곳이 없느냐. 그런 문의를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 사업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계곡면 앙덕리에 위치하고 있고 329평이고 계획관리 지역이고 그곳에 들어있는 주택은 1992년 10월 29일에 사용 승인난 단독주택입니다. 19년 됐습니다. 주택은 방 3개하고 넓은 화장실이 있고요. 제가 내부는 일부러 찍지 않았는데 좀 손을 보면은 이제 당장 집을 헐지 않고 주택으로 사용하는데도 전혀 불편이 없는 그런 벽돌집입니다. 공동중개 가능하고요. 제가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해 놓은 것이 사무실 있는 그 원덕역에서, 원덕역에서부터도 자전거 길로 연결이 돼 있어서 제가 사무실을 딱 출발해서 그 물건지까지 걸어가는데 딱 1시간 걸립니다. 이렇게 먼 거리는 아니지만 그 자전거 길을 이용해서 운동하기도 아주 좋은 그런 곳이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앙덕포구에서 오늘 소개하는 토지가 있는 위치까지 걸어서 약 2분 거리에 있습니다. 25-1번지 이곳이 오늘 소개하는 토지고요. 이게 주택인데 여기다 뭐 건물을 안 쳐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토지의 모양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2차선 도로 확포장 공사가 한창이지만 이제 양평군에서 이렇게 도로 구역으로 쓰고 남은 군 소유 땅에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국어입니다. 지적상 국어는 상당히 넓은데 실제로 사용하는 국어의 면적은 지적보다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내가 여기다 무슨 카페를 한다던가 그럴 경우에 예쁘게 꾸며가지고 내가 가진 땅보다 넓게 사용할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은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곳은 물건지이고
이곳이 그 숲속 마을이라고 하는 그 단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이 양평 숲속 마을은 양평군에서 개발한 전원주택 단지 중에서 아마 유일하게 하나의 마을을 아예 군에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회관도 만들어 줬고, 또 특이하게 젊은 세대들이 많이 유입되는 바람에 셔틀버스도 운행해주고 아이들 공부방도 그 회관 옆에다 만들어준 그런 전원주택지로서는 아주 성공적으로 그런 사례가 만들어진 그런 단지입니다. 요거는 전체적인 그 모습을 제가 해놓은 거고요. 앙덕포구에서 이 좌측으로 마을길을 따라 내려오면은 이렇게 자그마한 공원이 있습니다. 이 공원에는 이 앙덕리 마을 분들이 내려와 운동할 수 있는 운동기구와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준비되어 있고요. 앙덕리 마을 회관입니다. 회관을 지나서 지금 2차선 도로 공사가 한창입니다. 본래 확장하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곳을 이용하는 그 자전거 사고도 좀 많고 옆으로 자전거 길을 확충해 주느라고 확장 공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른쪽 보시는 산은 이제 개발을 막 시작한 단지인데요. 저곳에 전원주택을 지으면 남한강 조망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뒤쪽으로 보이는 전원주택 단지는 양평에서 단지 개발을 해가지고 아주 성공적인 그런 사례를 남긴 숲속 마을이라고 하는 그런 단지입니다. 저곳에는 젊은 부부들도 많이 내려와 있어서 군에서 셔틀버스도 운행해주고 있고 또그 단지 내에 아예 그 마을회관 하나를 양평군에서 아이들 공부방과 함께 만들어준 그런 모범적인 사례로 만들어진 전원주택 단지입니다.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2차선 도로변에 있는 부속 토지는 329평이고 옛날에 지은 농가주택이 있는 그런 곳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감나무가 있는 그 뒤에 단층 주택이 오늘 소개하는 그 주택이 들어있는 위치이고요. 집을 중심으로 329평의 구획관리 부속 토지가 있습니다.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맞은편에는 전원주택 단지 개발하느라고 한참 공사 중이고요. 이 단지 개발하는 곳은 남한강 조망이 다될것 같은 위치에 있고, 오늘 소개하는 토지에 만약에 뭐 빌라를 짓는다고 하면은 한 3층, 4층에서는 강이 조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차선 도로보다 땅이 조금 낮기 때문에 성토를 좀 해서 땅을 높여야 할것 같고요. 요 입구 쪽에 양평군에서 수용한 도로구역 외에 토지가 있고 또그 사이에 넓은 국어가 끼어 있습니다. 본인이 매수하는 땅보다 토지를 좀더 넓게 쓸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소개하는 주인공입니다. 주택 내부는 제가 일부러 찍지 않았는데요. 방세 칸과 넓은 화장실이 있고, 저 노란 것은 창고로 쓰는 그런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넓은 마당에 많은 나무들이 심어져 있고요. 어르신들이 한 20년 전에 내려와서 자리를 잡으신 것 같은데, 이제 연세가 드셔서 힘에 부치기 때문에 병원 가까운 곳으로 옮기시려고 한다고 합니다.
집은 리모델링을 하면은 사용하는 데는 큰 불편함이 없을 것 같고요. 단층 슬라브 집입니다. 여기 집 앞편이고요. 왼쪽에 있는 큰 창고는 이 부속 토지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요 돌담 있는 곳이 아마 329평의 경계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암덕 폭으로 왔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토지의 용도는 단독주택만 짓기는 너무 아까운 지리적으로 그런 입지에 있고요. 토지의 면적이 계획관리지역이면서 329평이기 때문에 카페 같은 자리를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세대나 빌라를 짓더라도 1층에는 상가를 넣어서 주말에 이곳을 지나가는 자전거 인구나 또 양평 물소리길을 걷는 그런 걷는 인구를 이렇게 흡수할 수 있는 카페, 뭐 휴게음식점 같은 자리로 아주 좋을 것 같고요. 단지 개인들이 접근하기에는 전원주택지로 접근하기에는 2차선 도로 옆이지만 이게 성토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이나 그런 것을 좀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리적으로 입지가 아주 좋은 그런 계획관리 대지입니다. 평수는 329평이고요. 도로집은 없고 그 도로 옆에 국어와 또 군에서 수용한 도로구역 외에 토지가 있기 때문에 점유 받아서 사용하시면 좀 더 넓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다세대나 빌라 부지로도 이렇게 추천할 만한 그런 토지입니다.